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TV의 내과 의사 이걸입니다. 자, 가슴이 차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역류성 식도염.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는 이전 한 차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 식도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적절히 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요,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만성 질환으로 이행될 수가 있어요. 즉, 평생 동안 약을 안 먹으면 신물이 계속 올라오고 가슴이 타는 듯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식도 점막이 깊게 파여서 생기는 식도 궤양이나 피가 나오는 출혈 같은 중대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젊었을 적부터 역류성 식도염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 식도에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세포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바로 아래 식도가 유발됐다고 하며 이것이 더 나아가서 돌연변이가 되면서 식도암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에요. 식도염을 고생하는 여러분,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바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거 다닌 증상으로 병원에 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혹은 약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것을 주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가슴쓰림이나 심물 올라옴 같은 식도염 증상이 1주 이상 지속적으로 있을 때는요, 빠른 치유, 빠른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 치료하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그림처럼 위식도 경계부에 상처가 나 있을 때는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상처 회복을 하고 그리고 증상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요, 진료를 받으시고요, 적절히 약물 치료 받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때 쓰는 약물 치료의 주된 기전은요, 바로 식도로 역류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 위산, 이 위산의 분비를 줄이는 것인데요. 약물 치료를 평생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주로 4주에서 8주까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드라마틱하게 90% 이상의 환자에서 그 증상이 소실되는 아주 효과적인 약입니다. 1차 치료로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는 환자 각각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만 약을 드시는 온 디맨드 요법이라든지 저용량으로 장기간 유지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1차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장기 난치성 환자의 경우에는요, 수술이나 시술적인 치료까지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 개선 역시나 환자의 초기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생활 습관 개선의 주된 목적은요, 증상을 빠르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물 치료 후에 증상이 소실된 환자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이 없는 분들에게 식도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는 예방의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으로 혹은 식도염 자체로 고생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꼭 좋은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식도염을 막기 위해서 위산 분비를 줄이고 식도로 역류를 줄여야 하는데요. 첫째, 저녁 혹은 야식을 먹고 3시간 내에는 절대 눕지 마세요. 음식물과 위산이 위에서 채 내려가기도 전에 누우면 쉽게 식도와 목까지 역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슴 답답함과 쓰린 증상을 느끼는 게 당연할 거예요. 둘째, 식사할 때 위 안에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빠르게 그리고 과식하지 마세요. 즉, 천천히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많이 먹을수록 위가 갑작스럽게 팽창하게 되고요. 그럼 위 안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 음식물이나 산이 거꾸로 식도를 타고 올라가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알듯이 소식 천천히 먹는 게 건강에 도움되는 이유는 식도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식도염 증상을 하루에도 빈번하게 느끼는 분들은 흡연은 금지해주세요. 이 흡연은 식도의 과력근을 약하게 해서 위산에 있는 산이 쉽게 식도로 넘어가게끔 역류하게끔 만드는 주범이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가슴이 타는 분들은 금연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번째, 먹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육류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 탄산음료 역시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나 기름지게 먹고 탄산음료 먹고 나서 꺽꺽거리면서
식후에 집중해서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음식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확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직장인의 필수템 커피. 커피 역시도 조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주성분인 카페인이 위산의 분비를 더 자극하고요. 식도 괄약근을 약하게 해서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음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만. 이 비만과 식도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참 많아요. 특히나 복부 비만의 증가와 역류 증상의 빈도는 이 용량 의존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는데요. 다이어트와 식도염의 개선, 1차 상태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자신의 이야기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딱 한 가지를 집중 공략해 보세요.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집중 공략해서 고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식도염 완치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식도의 원인, 증상, 치료, 생활습관 관리까지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도염인가 같지만 실제로는 위험했던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글TV.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